자, 이어서 64페이지 하단부 용도 지역 구분 이어서 또 추가로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조금 전에 크게 사용도 지역 있었죠. 도시 지역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관리 지역, 넘어가서 보면 관리 지역, 넘어가서 보면 농림 지역 제한은 보존 나옵니다. 자였죠. 이렇게 크게 사용도 지역으로 구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때 도시역은 다시 네 가지로 구분 진행한다고 그랬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은 66페이지 관리지역은 다시 세 가지로 구분 진행한다고 그랬죠.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 그렇게 밑에서 올라가는 게 발음이 빨라져요. 보전, 생산, 계획관리다. 이렇게 좀 명칭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때 계획관리지역은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그리고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산관리지역은 쭉 밑으로 가면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농림적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에 따라 지정한다 이렇게 됐고요. 관리지역 밑에 보호종관리지역 보면 보호종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등등등 해가지고 보존 등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하나 마지막에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에 따라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자, 마지막에 자연환경 보호전적에 준하여 자연환경 보호적으로 지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 여기다 적은 것이 뭐냐 하면 보호전 관리지역. 그리고 가로 3번 4번 아까 읽어봤는데요. 다시 앞으로 가셔서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봅시다. 65페이지 보면은 도시역이 있는데 도시역은 1. 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공업지역, 4. 녹지역 이렇게 줄을 끄보십시오. 그래서 네 개를 묶어가지고 도시역 구분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조금 전에 국토라고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용도로 구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네 가지 용도죠. 크게 도시역이 있었고 관리지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 있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었죠. 이렇게 네 가지 있었는데 네 가지 중 이 도시역하고 관리지역만 다시 구분 지정해서 쪼개준다고 그랬죠? 그래. 도시역은 다시 크게 몇 가지로? 네 가지. 첫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역도 다시 세 가지로 구분 지정한다고 그랬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아까 했는데,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죠. 이렇게 세 가지. 농림력과 재능포용 세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시역 이렇게 구분 또 지정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구분 지정해준다고 그랬는데 명칭 알아주실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자, 이때 도시역에 있는 땅 중 주거지역은 주택용지로 개발해서 써라 건 땅이죠. 주택 건설용지입니다. 주거용지는. 근데 여기가 주거지역이라 합시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땅을 보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 필지가 지금 편입되어 있다 합시다. 이게 다 주거적인 땅인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요. 이때 주택도 어떻습니까? 다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고 이 주택은 구조를 기준해서 나오면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이 주택 건축물 내 구조로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된다 그러면 단독주택이라고 하고 하나의 주택 내에 구분해 가지고 구분된 공간마다 소유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즉 구분 소유권이 두 개 이상 인정될 수 있으면 그걸 공동주택이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주택을 층수를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택은 주택인데 낮은 주택이 있다 이걸 저층이라 합니다. 저층 낮을 저 저층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높을 거 고층 건축물 있죠. 고층 주택이 있을 것이고 고층 보통 30층 이상이다 생각하면 돼요. 30층 이상 고층 하면 몇 층? 30층 이상 우리가 건축을 통해서 고층 건축물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30층 이상을 고층 건축물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30층 이상 뭐 4층 보통 이 저층은 보통 4층이라는 말이에요. 4층이야. 4층이야. 그러면 5층부터 29층까지 그 층이 있겠죠. 이걸 중층이라 하겠습니다. 이 30층 이상이다 뭐 4층이다 뭐 이것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중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주택을 층수를 기준해서 나누면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고층, 중층, 저층 이렇게. 이해되죠? 이렇게. 그래 여기 아까 국토교통부장관 뭐 시도사 대도시장이 도시공간으로 딱 결정고시했을 때 여기는 도시에 있는 땅 중 주거적이다라고 증을 해줬다면 주로 주택을 건축해서 개발을 해도 된다는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기 편입된 땅 주인들 각각 상의할 건데 여기에 있는 땅 주인 먼저 들어와서 주택을 건축했던 친구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있다. A는 여기다 단독 들어서 전원주택을 건축해놨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땅은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건설 사들여가지고 아파트를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건축해버렸다. 여기 저기 저기 다 포위해버렸다. 그러면 분쟁이 발생한다고 했죠? 분쟁. 왜? 여기 뭐 고층으로 건축해가지고 30층 이상으로 아파트 쫙 아파트 만들어서 건축을 해버렸다.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A라는 사람이 좋아라 할까요? 기분 더럽게 나쁘게 생각할까요? 기분 더럽게 생각할 겁니다. 이거 들어오기 전에는 오호 허허벌판에서 너무 좋았는데 갑작스럽게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땅을 사들여가지고 30평 아파트를 져서 포위를 해버렸다. 그러면 일조권 침해한다. 겨울에 햇빛 안 들어와서 그렇다. 그래서 공사할 때부터 계속 싸움을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행복할까 불행할까요? 그렇죠. 아주 안 좋은 사태가 발생하면 서로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서 토지용을 좀 합리화시키자. 그래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땅을 이용하도록 하자라고 하기 위해서 다시 규제법입니다. 주택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여기는 단독택주로 단독택주로 위주로 건축해서 이용하고 여기는 공동택주 여기는 저층 여기는 중층 여기는 고층 이렇게 이용을 하도록 규제해서 다시 주거진 땅을 쪼개져요. 가늘게 나눠줍니다. 이걸 세분 지정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 한다고요? 세분 지정. 주거진 땅을 다시 쪼개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야 여기는 주로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니까 주로 단독택만 건축이라 이렇게 규제버려요. 여기는 공동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주로 공동택만 져라 이렇게 규제버립니다. 이걸 할 때 우리가 한다. 행정처에서 한다. 행정처 아까 했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시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때 무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무슨 계획으로 도시 군 관료로 결정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 주거적은 다시 세 분 지정할 때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주택을 구조를 기준에서 나누면 두 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가로 나눠서 이용을 허용하겠다라는 지역은 일단 전용 주거적이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 한다? 전용 주거적. 그리고 주택을 층수를 기준해서 나눠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하자 그럴 때는 바로 일반 주거지역이다라고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 주거지역이다. 층수를 기준에 해서 이용을 허용하겠다 그럴 때는 무슨 지역? 일반 주거지역. 구조를 기준에 해서 나눠가지고 이용을 허용하겠다라고 할 때는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알겠죠? 고로 여기 보십시오. 이 전용 주거지역은 이렇게 전용 주거지역이다라고 정했다면 여기 보세요. 이 땅은 다시 두 가지로 쪼여지는 거예요. 1종하고 2종 이렇게. 그래서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2종은 공동주택 중심 이렇게.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공부로서. 알겠죠? 하나하나가 다 시험 공부입니다. 시험 공부. 그래서 이걸 기억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중심. 1종 이렇게 해놓고 이걸 공동이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1종 해놨는데 1. 그리고 2종 전용 주거지역 할 때 이걸 단독이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공동 그래야 되죠. 그래서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중심으로 양환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지정을 해놓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 가봤더니만 단독된 만 그 블록이 쫙 건축돼 있어. 왜 그랬을까? 그 땅이 제1종 전용 주거지인 토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그 지역에 있는 이 제1종, 제1종 전용 주거지에 있는 대지를 구입해서 주택을 건축한다 해도 역시 똑같습니다. 역시 똑같은 거. 이해돼요? 자, 그렇게 규제를 해놓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중심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걸 시험에서는 바깥이에요. 1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중심으로 양환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이렇게. 틀리죠? 짝지가 중요하니까 2종은 바로 공동, 1종은 단독주택중심.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다. 일반 주거지역은 이 땅이 일반 주거로 지정되어 있다 합시다.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인데 일반 주거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 땅은 다시 세 가지로 세분해집니다. 1종, 2종, 3종이다. 이렇게. 몇 종, 몇 종? 1종, 2종, 3종이다. 1종, 2종, 3종이다라고 다시 세분을 해서 지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셔야 돼요. 1종, 2종, 3종까지 세분되어지는 지역은 무슨 지역일 때 그러는가? 일반 주거지역일 때 그렇다. 이것도. 그리고 전용 주거지역은 3종 없다. 1종, 2종밖에 없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까지 세분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왜 그러냐? 주택을 층수를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함에 있다. 그래, 층수를 기준으로 나누면 저층주택, 중층주택, 고층주택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3종까지 세분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때 이 1종, 2종, 3종과 관련해서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2라고 3종 수가 뭐가 더 큽니까? 3이 크죠? 그러니까 고로 가는 것이고, 이런 세 가지 수치는 가장 낮죠? 그러니까 저층, 낮을 자에서 저층이다. 이렇게 짝짓게 하시고, 2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중층이다. 이렇게 짝짓게 해놓으면 시험장에서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1종은 뭐다고요?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고층. 다만 3종 땅은 중층까지 혼합해서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중고층, 중고층 이렇게 중고층. 자, 그래 이 일반 주거지역 중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지합니다. 그래 일반 주거지역은 주로 택지개발 사업하잖아요. 개발되지 않는 땅을 택지개발 촉진법 따라 바로 택지개발적으로 수칭해놓고 싹 개발합니다. 논바 싹 밀어가지고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 다 깔고 딱딱 일반 주거지다라고 밀어놓고 여기는 단독택만 쳐라. 저층만 쳐라. 즉 10평만 쳐라. 그리고 여기는 5층부터 29층까지 중층만 쳐라. 그래서 여기는 1종 일반 주거죠.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죠. 여기는 중고층 주택으로 짬뽕을 쳐야 된다. 3종 일반 주로 세분 지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바로 어떠냐? 양호하게 하는 게 아니라 편리하게 해주자. 편리하게. 뭐 해줘요? 편리하게. 그래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그래. 조성한다 그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다 지정을 해놓고 있는 땅들이 일반 주거이다. 저층주택은 1종, 중층주택은 2종, 중고층주택은 3종이다. 이렇게 짝짓기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층은 몇 층이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4층. 여러분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에 있는 땅을 만났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에 있는 토지를 만났다면 여기 있는 법적으로 몇 층이야만 건축하도록 규제되고 있을까? 이거 아셔야 됩니까? 4층이야. 그래서 어떤 자가 나타나서 나 7층짜리 주택을 지고 싶은데 중개 좀 해주세요 라고 오면 이 지역에 있는 토지를 중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알겠죠? 일단 제1종 일반 주거지는 4층야만 건축하도록 규제받기 때문에 7층은 지을 수 없어서 여기 있는 토를 중개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짝짓기해서 알아두세요. 저층은 1종, 중층은 2종, 중고층은 3종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봤더니 연립택인 4층짜리 연립택만 쫙 있어. 그건 제1종 일반 주거지인 토지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어느 아파트 단지 가봤더니 5층짜리 있고 6층, 7층, 뭐 15층 있어요. 이건 몇 종이니까 주로 그렇게 했느냐? 2종. 2종 일반 주거죠. 어느 아파트 단지 가봤더니 10동 있는데요. 1동은 15층, 2동은 18층, 3동은 20층, 4동은 쭉 이렇게 쫙 해놨어 보니까 저 끝동 갔더니 45층 이렇게 올려놨어요. 법적 절차 걸렸어. 그러면 여기는 몇 종이 이렇게 했어요? 제3종 일반 주거지인 토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 가봤더니 10동 모두 다 아파트가 1동부터 10동까지 있는데 엘리베이터 했더니 다 15층으로 끝나버렸어. 여기는 몇 종 땅이었을까? 주로 2종 일반 주거죠. 알겠나요? 2종. 과거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제2종 일반 주거지에서는 15층에만 아파트를 건축하도록 규제했습니다. 그래서 15층짜리 아파트 단지가 많아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규제를 완화했죠. 해서 2종 일반 주거지에 있는 층수를 18층까지 규제를 완화해줬어요. 18층까지. 그랬던 것을 최근에 와서 또 법을 개정해서 층수제한을 폐지해버렸습니다. 뭐라고? 층수제한을 폐지했어. 그래서 바로 중층은 바로 층수제한은 없고 바로 특광, 특특, 시군의 조례로 층수를 높이를 규제해 나가도록 하고 있어요. 조례로. 그래서 조례에서 뭐, 야, 우리 여기 서울 특별시에서는 제2종 일반 주거지 토지는 39층까지만 해라. 그러면 39층만 지는 거예요. 39층 해라. 바로 29층만 해라. 그러면 29층만 하는 거예요. 조례로 규제버리는 거예요. 조례로. 뭘로 규제한다고요? 조례로. 그래서 층수 제한이 사실상 철폐됐지만 용적률 적용을 통해서 층수는 나름대로 기재받고 있습니다. 뭘 적용받아가지고요? 용적률. 자,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가볍게 체크하선 1종, 2종, 3종으로 세분되는 지역은 일반 주거지이요. 이 지역은 주택을 층수를 기준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는 땅으로서 층수를 기준으로 나누면 저층주택, 중층주택, 고층주택 나오는데 그래서 일반 주거지은 3종까지 세분되어지는 땅이다.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주택층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라 제한다. 이 정도는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전에 주거적을 쫙 봤잖아요. 주거적. 그래 전용 주거적이 있었고 일반 주거적이 있었고 근데 이 주거적하고 바로 옆에 상업적 땅 있잖아요. 그 사이에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해서 준주거적이 지정되는 겁니다. 뭐가 지정된다고요? 준주거적. 그래 이 우리가 주거공간에서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데 얘들까지 생활하는 주택가하고 상업적에 들어온 시설하고 바로 붙어있으면 약간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상업적에다 숙박스를 건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흥정 같은 위락스를 건축하도록 허용합니다. 유흥정 같은 바로 이 유락설이 상업적에 들어가는데 그런 시설하고 우리 주택하고 바로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완충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바로 완충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준주거적을 지정해주고 있어요. 준주거적. 주거적은 주거적인데 완충 역할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준주거적은 주거기능을 유지한다. 주거기능 그 말은 주택을 주로 건축해서 이용하는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상업기능은 상가 건물, 업무기능은 업무시설, 사무실, 오피스 같은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짬뽕지대 주거기능을 유지하되 상업 업무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지에 따신 것이 뭐냐 그러면 준주거적이다 이렇게. 주거적 중에서도 준주거적 땅값이 가장 비쌉니다. 왜? 상업기능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상가도 들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상업적은 다시 네 가지로 세분돼요. 네 가지 명칭을 익숙하게 해두세요. 여기 상업적. 상업적이 있다. 그러면 상업적 중에서도 도심과 부도심 속에서 상업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도심이 여기죠. 도시 중심. 그리고 부도심 있다. 부도심. 부도심. 여기다 정시 중심 상업적이 중심 상업적. 노른자리에요. 노른자리. 그래서 땅값이 가장 비쌉니다. 도심과 부도심에서 상업 업무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신 것이 중심 상업적.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땅에 뜻인 것이 일반 상업적이에요. 일반 상업적. 일반적인 상업 업무기능을 담당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우리 도심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가까지 여기 공산품, 농산물 1, 임산물, 수산물 이런 것도 공급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유통시설이 필요하겠죠. 일단 저장하고 창고 같은 물류센터가 필요하겠죠. 그런 용도로 쓰자 해서 정시 유통상업적이 있습니다. 유통상업적. 뭐가 있다고요? 유통상업적. 그리고 근린상업적이 있는데요. 근린적 가까운 지역에서의 일용품 서비스 공급 필요적으로 지정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 근린상업적입니다. 그래서 상업적은 네 가지로 세분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가. 이것도 시험 공부예요. 상업적은 이름, 몇 가지로 세분되는가? 네 가지. 이름 뭐냐?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적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업적은 말 그대로 공장으로 개발해서 쌀한 땅인데요. 공장도 유효상조하도록 규제합니다. 하루 종일 용기를 내뿜으면서 가동을 시킬 수밖에 없는 공장이 필요한데요. 국가경제로 그런 것들을 주로 건축하도록 하자 해서 인정하는 땅이 있는데 그걸 전용공업지로 지합니다. 전용공업지. 이렇게 공업적이 있다 그러면 공장을 건축하도록 하는 땅인데요. 공장 중에서도 중화학공업, 비료공장 뭐 이런 것들 있죠. 화학공장. 이런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공업은 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업하면 공장, 상업하면 상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이런 중화학공업, 그 다음에 공해성 공업을 수행하자. 그런 공장을 건축도록 하자라는 측은 전용공업주로 지정을 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공장만 들어가도록 하자. 반도체 공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공장이라고 해요.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이라고 해요.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 깨끗한 공장. 깨끗한 공장. 그런 공장을 건축도록 하자 해서 정시 일반 공업적이에요. 일반 공업적. 일반 공업적. 그래 일반 공업적은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 배치. 필요적이 뜻이 합니다. 깨끗한 공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있잖아요. 이 근로자들 가까이에 상가도 있고 사원주택도 있고 업무실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용도로 쓰도록 허용하자 해서 지정한 것이 준공업적이에요. 준공업적. 준공업적. 그래서 가벼운 공장 이걸 경공업이라고. 경공업. 경공업 가벼울 경이에요. 가벼운 공장 조그만한 공장도 짓고 사원주택도 짓고 상가도 넣고 업무실 오피스도 넣도록 하자. 그렇게 허용하자라는 땅은 무슨 주로 지정한다고요? 준공업주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준공업적. 그래 준공업적은 바로 짬뽕지대죠.
그래,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 공업지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공업지역. 이 명칭을 좀 자주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전용, 일반, 준 공업지역. 전용, 일반, 준 공업지역. 이렇게 명칭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명칭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녹지 있죠? 이 녹지는 도시에 속한 땅에 따칭합니다.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개발용도의 지역이라면 이건 개발일까, 보존일까요? 보존, 이렇게 보존이다. 그래, 보존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의 일부 땅을 확보해서 녹지이다라고 지하는데 이게 녹지로 지정이 되어졌다 합시다. 보존입니다. 근데 도시적 예각지대 가면 지금 여기 있는 땅들, 도시에 있는 땅에다 세 번에서 지한 땅들이에요. 도시역이 있는데 뭐 주거적이다, 여기 도시역이라 합시다. 도시역이 있는데 주거적이다, 상업적이다, 공업적이다 라고 개발용도로 정해놓고 아직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땅은 녹지를 정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 녹지역 중에서도 도시 예각지대 가보면 아직도 산들이 있어요. 산, 이걸 자연환경이라고 그래요. 자연환경, 뭐라 한다? 자연환경. 그리고 그 빼어난 경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보존하자. 보존하자. 그럴 때 쓴 것을 보존 녹지역이라 그래요. 보존 녹지죠. 녹지역 중에서도 자연환경 그리고 그 경관을 보존하자 그럴 때는 무슨 죄로 생각한다고요? 보존 녹지적 도시 예각지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도시 예각지대에 산들 있죠? 산들. 거기다 쓴 것이 주로 보존 녹지입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물이 내려요. 이 물을 이용해서 농사 칠 수 있는 농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도시 예각지대 가보면. 아직도 쓸만한 농지가 있습니다. 변두리 가보면. 도시적에서도. 알겠나요? 그래. 그런 농지에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농사 짓기 위해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일단 유보시키자라고 할 때 지정하는 녹지가 있어요. 이걸 농업적 생산할 때 생산 녹지라고 그래. 뭐라 한다? 생산 녹지죠. 생산 녹지죠. 이 명칭을 기하는 시험 공부예요.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다. 증거를 뭐라 한다고? 생산 녹지적이다. 이렇게. 그 다음 보세요. 이 녹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역에서 개발 끝나가지고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다. 바닥났다. 상가 칠 수 있는 상업적도, 공장 칠 수 있는 공업적도 바닥났다. 이럴 때 비록 보존하기 위해서 정한 녹지역이지만 불가피한 경우는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쓰기 위해서 준비해놓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은 자연녹지역이다라고 정해요. 녹지역 중에서도 자연녹지역은 그럴 때 쓰기 위해서 준비해놓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 녹지역 중에서도 자연녹지역을 잘 읽어두셔야 돼. 자연녹지역은 도시역에 있는 땅에 따라 정한데 바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의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에 따라 정한다. 이게 중요해.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의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어지는 지역에 따라 지정한 것을 뭐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자연 녹지적이다라고 정한 겁니다.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의 그 말 중에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의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지정을 해 나가는 지역. 이게 뭐냐 그러면 자연 녹지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녹지는 세 가지로 세분되어지는데 세 가지 이름도 꼭 알아주셔야 돼요. 세 가지 이름은 보존 녹지죠.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생산 녹지죠. 그 다음에 자연 녹지. 이렇게 명칭을 좀 알았어요. 명칭. 그렇지. 약자로 보생계. 아까 관리자는 그렇고 이 녹지는 보생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관리자하고 녹지역을 비교해서 명칭을 좀 알았어요. 관리자가 아까 보전, 생산, 계획관리자. 녹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 이렇게. 약자로 보생자, 보생자. 관리자는 보생계, 이렇게. 알겠죠? 관리자는 뭐라고요? 보생계. 이건 이제 공법을 공부할 때 가장 기초예요, 기초.
우리가 산수 공부하려면 뭐 알아야 돼요? 1, 2, 3, 4 이런 의미를 알아야 되죠? 1이 뭔가, 2가 뭔가,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하듯이 공법을 공부할 때는 이게 가장 기초다. 1, 2, 3하고 똑같아. 기초를 하고 있어요. 지금 1, 2, 3, 4, 5를 펴다가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건 기초예요. 기초. 그리고 어디? 이 녹즙이 있어요. 이렇게 녹즙이 있는데 이것도 녹즙이고 이것도 녹즙이고 이것도 녹즙인데 이 녹당은 자연 녹즙이고 이 땅은 생산 녹즙이고 이 땅은 보존 녹즙이라 합시다. 이 세 가지 녹즙에 한 필지 토지가 나와있어요. 이렇게 다 도로하고 접하고 있어요. 맹지 아니고 이렇게 도로하고 접하고 있어요. 땅값은 다 1억으로 나왔는데 면적도 똑같아. 100제곱미터로 나왔어요. 똑같은 가격으로 나왔다면 이런 것 같으면 어떤 걸 1억 주고 사면 좋을까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오, 맞았어요. 와, 대단하시네. 공부 엄청 하고 오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자연 녹즙이 개발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서 땅값 상승 아주 높아요. 그래서 똑같은 녹즙에도 여기에 있는 땅이 개발이 용이하다. 법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단 이 녹즙 세 가지와 관련해서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층수 제한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써놓으세요. 4층이야만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몇 층이야요? 4층. 이런 것들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4층 이하밖에 못 칩니다. 4층이야. 그리고 이 관리적 있지 않습니까? 앞에 가서 뒤에 가서 관리적도 4층에밖에 못 칩니다. 이렇게. 4층. 법적으로. 몇 층에밖에 못 친다고요? 4층. 여러분이 관리적 있는 토지를 중개해 주려고 합니다. 물어봅니다. 땅을 사려는 사람이 이거 땅 구입해 가지고 5층짜리 건물 내가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면 안 된다 그래야 돼. 몇 층에밖에 안 된다고요? 4층이야. 이 정도는 좀 알아주세요. 녹적 세 가지 다 몇 층밖에 못 듣냐? 4층이야. 관리적도 몇 층에밖에 못 듣냐? 4층에밖에 못 친다. 이렇게 알았어요. 아까 주거적 중에서도 무슨 주거적 아까 4층에만 또 건축하도록 규제했었나요? 1종 일반 주거적. 아까 있었죠? 1종, 2종, 3종 있다. 그러면 1종 일반 주거적은 저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다 정한 것으로서 층수 제한을 받는다. 4층이야. 이렇게. 몇 층이야요? 4층이야.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용도지역이라 해요. 뭐라 한다? 용도지역. 이런 용도지역을 아까 도시군가로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시에 결정해서 나갈 때에 뭐 하려고 하느냐? 각각의 지역별로 토지용을 제한하고, 아까 했죠? 건축물 용도도 제한하고, 건물 용적률 높이를 제한해서 그 토지의 이용 시 효율적으로 경제 이용을 하고 공공 승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지역이 용도제라고 했죠. 이때 용도 지역별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각인데 그 용도 제한은 69페이지와 같다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보시면은 용도지역 이런 것들을 용도지라는데 용도지역이 지나면 각각 지역에다 건축할 때 건축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주에 대통령령도 말씀드렸죠. 대통령령을 달리 뭐라고 하느냐? 시행령.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 등이 이렇게 딱 정되면 각각의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로 또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인 행위자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대통령이라는데 우리 시행령, 대통령령 그 밑에 보면 나오죠. 바로 69쪽을 넘어서 70쪽 보면 그게 나옵니다. 가로 3번에 그게 나오는데요. 용도 지역에서 용도 지역별 건축이 나 있죠. 그러면 이행이 볼 것이고 법이 볼 것이에요. 그때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행하는 법률을 말하고 이행은 시행령 대통령을 말하는 거예요. 가로 안에 좀 하는 거 보고 계셔요. 이행
제71조 제1항에 되어 있죠. 70페이지 가로 3번 용도별 건축제한에 가지고 법 제76조 제1항 0 71조 제1항 이렇게 되어 있죠.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을 말하고 0은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시행령 대통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용도적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은 대통령으로 정하에 따른다고 그랬는데 그 대통령령이 71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71조 1항 어떻게 규정되냐, 박스와 같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쫙 나와있죠. 그래 여기까지 쫙 나옵니다. 야 여기에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다, 여기에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다, 여기에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다 이렇게 나와요. 이걸 용도별 건축제한을 합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는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알겠죠? 근데 시험 공부할 때는 간단하게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참고용입니다. 뭐라고요? 참고용이에요. 다만 여기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출제가 되면 이거 맞아라는 문제가 아니고 40문항 중 틀려도 된다, 그래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 이런 취지에서 출제를 해왔습니다. 바로 한 번은 저기 74페이지 5번에서 한 문제 나왔어요. 5번 74페이지 5면 제3종 일반 주거제한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와있죠. 여기요. 제3종 일반 주거적인 토지가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 이렇게 건축물에 해당한 것,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 표를 여러분이 어떻게 암기하겠어? 그쵸? 이런 건 찍는 게 현명합니다. 그쵸? 알겠죠? 그거 뭐 틀렸다고 해서 합격한다 아무 지장 없어요. 그거 아니어도 맞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3종 일반 주거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 이렇게 건축물에 해당한 거 일어났어요. 근데 가로 안에 보면 단란주점 안마수를 제외된다 그 말 보인가요? 제외된다 그 말은 건축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제외는 건축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 또 밑에 가면 격리병원도 제외된다 그 말 보일 거예요. 그렇죠? 관람점 제외된다 가로 안에 보면 격리병원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 말은 뭐라고요?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게 함주 나왔어 작년에. 올해. 그래 이런 것들은 마차라고 나왔다, 틀려져라고 나왔다, 틀려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한다는 것은 어리석다고 아니 할 수 없어요. 이 표를 어떻게 타입니까? 이 표를 어떻게 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넘어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오냔 말이에요. 틀려란 말이죠. 틀려. 그래서 이것은 그러나 출제원이 출제했던 취지는 이 표를 이해는 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해를 해야 돼. 이 표. 이 표를 보면은 이렇게 왼쪽 칸하고 오른쪽 칸이 있잖아요. 왼쪽 칸하고 오른쪽 칸이 있는데 여기 보면 왼쪽 칸 제3종 일반 주거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0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0. 대통령령 0에서 규정하고 있고 0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0은 전국토에 똑같이 적용되거든. 전국토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아까. 그 전국토는 아까 특광특특 시군으로 모자이크 되어있다고 그랬죠. 그래 이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가 서울특별시했던 육대광역시했던 특별자치 특별자도 시 군에 있는 토지든 이 토지가 제3종 일반 주거지이다 그러면 왼쪽 안에 있는 것은 다 건축이 똑같이 허용되는 거 법적으로. 가, 나, 다, 라, 마, 바 이렇게 알겠나요? 다 허용되는 거예요. 다 허용되는데 오른쪽 표에 보세요. 이것은 도시군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어 있죠. 이 조례는 어디서 만나고 그러세요? 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어디서 만나고? 지방의회. 그리고 도시군계조례 할 때요,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디 어디를 의미한다고 했을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도 시를 만다고 그랬죠. 그리고 옆에는 군, 팔도되어 있는 군을 만다고 그랬어요. 이때 특별시 의회에서, 광역시에서 또 땅땅 아까 이 지자체 내 의회가 있다고 그랬죠. 의회에서 맞는 규범을 조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토지가 있는데 이게 서울 특별시에 있는 토지요. 보았더니만 제3종 일반 주거용 토지다. 그럴 때 왼쪽에 있는 것은 다 돼요. 가나다라마 바까지는 영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근데 오른쪽 칸에 있는 것은 서울 특별시 조례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된다고요. 서울 특별시 조례에서. 서울 특별시 조례에서 인정하면 건축할 수 있고 조례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건축 못하는 거예요. 조례는 지자체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 조례에서 또 허용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조례에서 다 인정하더라도 여기까지만 인정할 수 있고 이것도 다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뭘 보면 알도록 하고 있다. 조례 지자체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 그래 오른쪽 하나는 영에서 정하고 있고 오른쪽 하나는 어디에서 허용하고 있을 때만 건축할 수 있다. 조례에서 건축하도록 허용하고 있을 때만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이 표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중개사가 되려면 이것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이 조례는 자치법규라 해요. 뭐라 한다고? 자치법규. 자치법규를 알고 할 때는 그 토지가 소유하고 있는 그 관청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다 알 수 있어요. 그 토지가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치법규 코너에 조례 등이 다 올라와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도 또 지자체가 다 들어있거든요. 법제처. 법제처 보면 거기에 자치법규 이렇게 써졌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지자체에 클릭해가지고 그 지자체 조례는 과연 이 용도별 건축자는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가 이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 코너에 들어가면 참고하시고 이런 것도 이제 참고용이고 본 시험에서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75페이지 또 한 번 나왔어요. 준 주거지 안에서 여기 와봐요. 여기 상업적 네 가지 하고요. 그리고 준자 따라간 거 있거든요. 준 공업적 준 주거적 준자 따라한 거예요. 상업적 네 가지하고 준자 따른 준 주거적 준 공업적 그리고 하나 계획과적. 여기는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못 짓는다라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 거기 75페이지 보면 준 주거적에서는 건축할 수 있느니다 없느니다 없는 한번 탁 체크나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없는. 그래 없는은 아까 어디에 있다고요? 없는은 상업적 네 가지하고 준자 따라한 지역 계획과적. 그래서 그게 나올 거예요. 넘어가 보면 7번도 상업적 나와 있죠. 넘어가 보세요. 그냥 7번 중심 상업적 없는 일반 상업적 없는 보고 계세요? 그래 이런 것들은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밑에 9번도 없는 유통 넘어가서 보면 바로 근린도 없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공업적 중 준 공업적도 없는 나오겠죠. 넘어가 보세요. 80페이지 90페이지 81페이지 준 공업적도 없는 이렇게 돼 있죠. 없는. 그래서 또 계획관리도 그래요. 몇 페이지 86페이지인가요 거기도 없는 이렇게 나머지는 다 있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한번 참고를 해두세요.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합격해가지고 업을 수행할 때 이 표가 중요하니까요. 아 여기는 있느냐라 없는. 이거 아니면 다 건축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다시 아까 또 4층 이하의 층수 제한받는 장소도 있다고 그랬는데요. 저기 앞에 가볼까요? 바로 71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71페이지 보시면 71페이지 보면은 3번이 있을 겁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건축할 때 박스 안 들어가보니까 몇 층에만 건축해라. 4층 이하 이렇게. 이것도 좀 알았어요. 4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규제받고 있구나. 이렇게 일단 받으십시오. 4층 이하. 그 다음에 나머지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73페이지 봐봐요. 73페이지. 4번 제2종 일반 주거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박스 안 들어보니까 이 아까 2종 일반 주거지는 중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지나다 그랬죠. 근데 층수 제한을 일단 규제하지 않지만 조례로 규제하도록 허용합니다. 무엇으로요? 조례 도시 군계획지로
건축물로 층수를 제한할 때는 그 층수야로 건축물을 건축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조례로 층수를 규제하도록 허용합니다. 조례로. 무엇으로? 조례로. 그럼 이제 제1종, 2종 일반 주거에 있는 땅을 가지고 중개를 일 때는 조례를 봐야 층수를 정확히 알 수도 있겠죠. 조례. 자,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가셔서 이 표에서 우리가 좀 가볍게 체크하겠다면 81페이지. 81페이지 보면 아까 목적 세 가지는 4층 이하의 층수 제한을 받는다 그랬죠? 14 보면 보존 녹지는 몇 층에 맞아라? 4층 이하. 그 한번 눈으로 살짝 찍어 놓고 4층 이하. 넘어가서 보면 15번 생산 녹지도 몇 층에 맞았느냐? 4층 이하 이렇게 좀 받으시고 16번 자연 녹지도 4층 이하 이렇게 4층 이하다. 넘어가서 보면 아까 관리적이 세 가지 있다고 했죠? 17번 4층 이하 보존관리, 18번 생산을 가스층 이하 그 한번 살짝 체크하고요. 19번 계획가격도 4층 이하 이렇게 살짝 체크해놓으세요. 층수 제한을 받는다. 86페이지 계획가격도 몇 층 이하요?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에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몇 층에만 건축해라? 4층 이하만 건축할 수 있다. 역으로 해서 하면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농림적이 나와 있죠. 그리고 21번 재난금 보증이 있죠. 이 편은 실무적으로 중요해요. 여러분이 토지를 중개해 나갈 때에 먼저 그 토지의 용도적을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이 토지가 매도 의뢰가 들어왔다. 이걸 사려는 매수 의뢰인을 소개시키면서 이 토지 용도적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먼저 이걸 알아봐가지고 설명해 줘야 되겠죠. 이때 이런 용도적을 알고자 할 때는 공법상 어떻게 이용 규제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다 이용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정한 건데 이런 이용 규제 내용을 알고자 할 때는 이걸 보면 되는 겁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걸 그 토지 수제안을 시, 군, 구, 특별자치, 도, 특별자치시 여기 와서 그 장한테 발급을 신청하면 그 용도 지역을 알 수 있고 공법상 또 다른 규제가 있는가 이것들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유용에 관한 법률상 어떠한 용도적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가 또 용도는 뭔가 용도는 뭔가 다른 법에 따라 어떤 그 지역으로 지정되는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지용계 확인서는 인터넷 아까 어디를 들어가도 알 수 있냐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토지의 주소 정확히 알아가지고 주소 딱 쓰라는 대로 쓰고 지번까지 딱 해가지고 클릭하면 쫙 나와요. 건축할 수 있는 건축까지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 21번 보면 여러분이 자연환경 보호전적 있는 토지를 만나가지고 중개를 해주고자 할 때 토지 매수인이 이 땅 사가지고 내가 법적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표를 보여주면서 이런 것만 할 수 있네요. 라고 설명해야 돼요. 알겠죠? 그 표를 보면 뭐 자연 보증은 건축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받습니다. 왼쪽 보면 그 토지가 전국 어느 곳에 있든 왼쪽 곳은 똑같이 허용한다고 했죠? 허용한다고 그랬죠? 그래, 무엇과 무엇은 있다 허용하느냐? 이 자연환경 보전적은 정말 보전 세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에도 우리 국민들이 산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농사 지면서 바닷가에서는 고기 잡으면서 살고 있죠. 살고 계시죠. 그런 농민과 어민에게도 꼭 필요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주택의 주택. 모든 국민에는 의식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 주택 필요하니까 주택은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주택도 농업용이고 어업용이에요. 이걸 농어가 주택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농어가 주택. 그래
여기 자연환경 보호전적에 있는 땅을 하나 사가지고 A라는 사람이 농어가 주택 지겠다라고 건축을 군청에 가서 받았어요. 허가 받았는데 B라는 사람이 하나 땅을 사가지고 또 농어가 주택이 아니 주택 하나 지려는데 허가 안 내려버렸다. 이 사람은 농민도 어민도 아니니까 허가 안 내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농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만 주택에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A라는 사람이 농민이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농민이어가지고 자기가 살 주택을 지겠느라고 자연환경 보호전적에서 농가 주택 단독택 지겠다고 허가 받아왔어요. 허가 받아가지고 여기서 살 생각 없어서 이사를 가려고 바로 건축하면 받아놓고 일정 사다가 중단했어. 그런 차 이 B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그거 나한테 건축을 받았던 서류하고 땅을 나한테 넘겨주라. 내가 승계해가지고 건축을 살 테니까 넘겨주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때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간청했다가 그때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 건축 못할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이 사람이 농민도 어민도 아니면 도시민이면 허가 이전되지 않아요. 이런 걸 주의해야 돼요. 여기는 어떤 사람만 주택을 지시냐? 농민과 어민들. 거기 나와있죠. 농어가 단독택만 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어가 단독택. 농민과 어민들이 살게 한 주택입니다.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이 보호전성이 아주 센 자연환경 보증인데 이 농가주택에서 살고 있고 어가주택에서 살고 있는 이 주민들 왜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얘들 취약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꼭 보내야 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이 초등학교 애들 보면 입학할 때 7살 8살 들어갑니다. 학교가 너무 멀리 있으면 못 가죠.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초등학교는 건축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허용합니다. 중요합니다. 무엇은 된다고요? 초등학교 보호전성이 센 땅인 자연환경 보호전적이면 학교 중에서도 무슨 학교는 되는가? 초등학교다 이겠죠. 중학교 안 되고 고등학교 안 되고 대학교 안 됩니다. 초등학교 됩니다.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연환경 보호전자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옳은 거 이게 문제였어요. 답은 초등학교였습니다. 아시겠죠? 그 옆에 있는 것은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으면 건축할 수 있고 조례에서 허용을 시키지 않으면 건축 못한다. 조례에서 허용을 시키고 싶어도 이 범주를 초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 조례는 어디에서 만든다고요? 지방회. 그때 도시는 어디 어디를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아까 도시 군계 조례 때 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까지 의미한다 이렇게 하시고 군은 8도 있는 군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특광, 특터, 시군, 도시 군계 조례가 지난번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건축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각각의 용도적이 정되어졌을 때 그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이제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규모의 제한을 받습니다. 규모의 제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90페이지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나가도록 하고 있어요. 건폐율과 용적률 이걸 적용을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건폐율과 용률은 잠시 쉬었다 한번 또 살펴나가도록 하죠.